안녕하세요. 엄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엄마예요. 오늘 갑자기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위키드 스튜디오를 방문해. 네, 위키드 스피닝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엄마한테 말 안 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스튜디오를 들어오셔서. 근데 처음 집은 이런말 잘 타는데? 이렇게 말고 전신으로 콩콩콩콩 뛰세요. 여기 힘든 거였어? 엄마는 여기? 아니 앞에 이 버튼을 그냥 이렇게 타는 세상하고 정말 완전 다르구나. 아니야, 한 번 더. 산다. 집에서 재밌다. 재밌죠. 다리 풀릴 것 같아, 내려가면. 콩콩 스탠딩만 연습을 해야 돼. 아, 이건 같다. 야, 감았어. 오, 좋아, 좋아. 맞아. 좋아. 콩콩 하면서 발끝으로 내리 누르는 느낌? 아, 그러니까 이게 되네. 오, 맞아, 엄마. 그거 맞아, 맞아. 그렇게 타는 거 맞아요. 대한민국 코치지. 오. 살만한데? 오.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힘드신데? 아, 재밌는데 이거? 재밌어? 세상에. 와우. 이런 거였어? 맞아. 엄마 그렇게 타는 거 맞아. 오. 잘 타네. 그치? 잘 탄다, 진짜. 모자. 내 딸 맞네. 우리 엄마 맞네. 아, 힘들다. 아, 천천히 이끌어줘. 이끌어줘. 재밌다. 재밌지? 와, 근데 정말 힘들다. 힘들지? 이야, 아, 우리 딸이 이거를 막 2시간 내내 한단 말이야? 이제야.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풀렸어. 어, 이런 거 이제 집에 가면 할 수 있다. 집에 가면. 왜 그래, 엄마? 어머니는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몰라. 네가 알지 않아? 멋있는 분이시죠. 딸 앞에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 저는 강의를 하고요. 네.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것들을 잘 코칭할 수 있죠. 코칭을 합니다. 아, 코칭으로 자란 딸이에요. 코칭으로? 그래서 엄마 어떤 장면을 빼달라고? 어떤 장면을 빼달라고? 아니야, 네가 편집을 재밌게 해서. 그만! 엄마 애교를 나는 여기 카메라 앞에서 처음 봐요, 저 지금. 정말 힘든 걸 우리 딸 너무 재밌게 한다. 응? 그럼. 야, 저걸 어떻게 정말 2시간씩 막 하냐. 대단하네. 2시간씩. 3시간. 3시간? 근데 재밌다. 잠깐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뿜어내는 것 같은 느낌? 확 돌지. 에너지가 확 도네. 옛날에 너 처음으로 한번 너 그 스피닝 하는 현장에 가갖고 이제 한국 딸하고 내려오면서 막 토할 헬로. 근데 지금 잠깐 해서 그런가? 재밌네. 아, 야, 근데 이게 자전거가 없는 사람들도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집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제 막 스피닝을 하는 거야, 막. 생활 속에서 이제 운동이 돼야 되니까. 그렇네. 재밌었어요? 위키드 스피닝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엄마한테 말 안 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걱정할까봐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죠? 네. 우리 딸 아자.